안녕하세요. 정월 대보름 날 잘 맛있게 많이 차려서 드시는 거 아시죠? 대보름이 언제예요? 정월 대보름이 음력이로 15일 날. 우리가 음력 설에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지내는 거고, 정월 대보름은 산 사람 영양 보충하는 거라 산 사람 위해서 지내는 설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름날 잘 차려 먹어야 1년 열두 달 건강하다고 그걸 해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차려야 되겠어요. 오곡밥 먹고 찰밥 먹고. 그래서 다들 오곡밥만 해 먹지 찰밥은 해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오늘은 정식으로 저는 전통 방식으로 하려고 다시 찜소대 쪄서 만들 거예요. 저도 오늘 보름에 찰밥이랑 쪄볼게요. 팥 삶으면 위에 물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쓰다고. 지금 나온 말인지 몰라도 저는 우리 집에 어른들한테 배울 때 이 쓴 물이 약이 된다고, 약이 된다고 우리는 버리질 않고 바로 씻어서 이걸 삶아요. 이거 2컵이요. 그리고 이거 물 불 때는 5컵 정도만. 여기다 불 켜놓고 그렇게 센 불에 1시간, 중불에 1시간, 또 조금 은근히 퍼지게 하는 게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넓은 데 하면은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요기에 따라서 1, 2분은 차이지는 거니까 엄마들은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아실 거야 아마. 이건 뭐예요? 이건 찹쌀 지금 씻어서 담가놓으려고. 예? 네? 한 4번 정도? 우리 밥할 때도 4번 정도 씻잖아요. 이렇게 조금 말강물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한 급하면 한 4시간 정도. 너무 많이 하면은 퍼지는 게 너무 빨리 퍼져가지고 이게 덜 차져. 그리고 쌀이 좀 지방마다 굵고 짧고 하니까 고기에 또 이것도 맞춰야 되지. 레시피가 딱 맞는 건 없어. 이제 요게 끓으니까 여기도 안 찍게요 지금. 이제 물을 팔팔 끓일 때 이렇게 하고서 몇 번을 저어 줘야 돼. 요거를 얼마나? 아, 우리 이렇게 조금씩은 안 해봤어. 보통 하여튼 몰라, 김 나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한번 열어보면 이게 익으면 투명해져. 그리고 항상 찰밥은 이 맹물에서 찬물에서 끓이면 찰밥이 너무 퍼져서 질어. 끓는 물에서 고실고실하게 해서 양념을 넣어서 간을 맞추고 색깔도 내고 차지게도 만들어야지. 우리가 밥솥에서 밥을 하면 물을 부어야 되잖아. 찰밥은 물이 많이 먹으면 지척거리지. 그렇잖아. 그리고 찰밥 냄새도 안 나. 찰밥 밥솥에서 한 거는. 편하니까 편한 만큼 맛이 없는 거 먹는 거야. 이건 귀찮아잖아, 엄마들이. 그리고 밥솥에서 하면 이런 거 다 재료 한꺼번에 넣고 밥솥으로 하는데 얼마나 편해. 볼 것도 없고, 기계가 딱해지고. 그러니까 그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압력솥에다 우리 밥, 찰밥 같은 거 쪄본 적이 없어. 그럼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다 뭐가 해결이 되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먹는 음식은 한 가지도 없어. 그럼 내가 뒤적여 볼게 한번. 지금 어느 정도예요? 응? 아직 조금 더 쪄야 돼. 조금 한 10분 정도만 더 찌면 되겠네.
아직 덜, 깡이 덜 배가지 밑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뒤적이고 찍고 또 뒤적이고 한 소꿉 찌고 이렇게 보면 지금 투명해졌어요. 쪄졌어. 아까는 하얗게 보였죠? 지금은 이게 투명했어. 이제 이렇게 다 익어야 돼. 그러니까 주걱을 이렇게 넣으면 이게 푸실푸실하면 안 익은 거야. 그럼 이렇게 덩어리로 딱 이렇게 떠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푹 익은 거야. 이게 덜 익었을 때 간을 하면은 얘는 백날 쪄도 안 익어요. 이게 요 초벌에서 잘 익혀야 돼. 네. 찹쌀이 이렇게 지금 윤기가 반짝반짝 나게 익었잖아요. 그럼 이거 식기 전에 이거는 들어가는 것도 별랑 없는데 이 맛을 내려면 내가 만든 이 손으로 요 레시피를 잘 맞춰야 돼. 그래야 요게 뭘 먹으면 맛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조금 짜보는 건 처음이야. 얼마나, 한 번에 얼마나 드세요? 아, 우리 찜통이 많아지. 우리 저 명절 때도 한 말 반씩에 정월 대보름 날 가마솥에다가 나물을 하나씩 한 아홉 번을 볶고 나잖아. 그러면 이만한 다라이로 한 가지씩 아홉 개씩이야. 그러면 그때 할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나였나? 한 두세 명이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런 소리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먹고 너무 잘 먹고 맛있다고 그걸 다 먹고 가는 때 보면 그러면 조금 또 좋지. 그런 음식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힘들어도 해서 남 줄 때 그런 소리 들으면 또 하고 싶어. 거예요? 아니, 또 쪄야 돼. 지금 조금 물이 모자래. 이제 이게 10분이 돼서 지금 여기에다 간도 보고 팥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퍼졌는가도 보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또 맞춰야 돼. 물을 왜 더 넣는 거예요? 예? 네? 물을 왜 더 넣었어요? 여기? 되면 맛이 없잖아. 찾으라고. 이제 여기서도 한 15분 전이면 10분 이제 그럼 다 돼. 이제 다 쪄졌어요. 좀 익어서 윤기 나죠? 예, 네, 요거 뜨거우면 금방 익어, 이거는. 찰밥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뭐랑 먹는 게 맛있어요? 찰밥엔 김이 최고야. 기름 바른 김. 소금 간 조금 해갖고 기름 발랐는데 들기름에 발라서 부어서 싸먹으면 엄청 맛있습니다. 밥솥에다 헌 거는 헌 거하고는 잼이 안 돼요. 이게 한 집 나가면 쫄깃쫄깃 돼갖고 떡같이 이렇게 쫄긴 맛에 저희는 이 전통식으로 찜솥에 쪄서 찹쌀을 만들었답니다. 맛있게 드세요.